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을 녹스플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하기 전에 이 안드로이드 루팅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약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이 루팅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루팅 권한이 없을 때도 일부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일부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 안에 있는 앱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로고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루팅 권한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루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글 쪽에서 안드로이드 이 폰, 물론 이제 iOS도 똑같죠. 했을 때 모든 보안 기능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샌드박스도 깨지지 않는다. 즉, 어떤 말이냐면 애플리케이션 간에, 앱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샌드박스 형식으로 이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앱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그 앱들에 대해서 권한들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이 다른 앱들에 대해서 권한들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루팅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만이 이 안에 있는 정보들, 다른 앱들, 이게 진단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다른 앱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든 앱들을 다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설치했던 그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해야 하는 그 앱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장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앱들 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단해야 할 앱들에 대해서도 권한들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들을 벗어나려면은 리눅스 커널의 보안들을 손상시켜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손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플랫폼을 변경을 해야 한다. 즉, 뭔 말이냐면 루팅을 해야 한다. 변경이란 것은 이제 루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트 권한이라는 것은 리눅스에서는 모든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사용자 수준의 이제 권한들인 것이죠. 윈도우즈로 치면 이제 뭐 시스템 권한, 그렇게까지 부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이게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은 뭐다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리눅스에서는 이런 유틸리티는 루트 권한으로 다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팅한 것들을 모든 앱에서 권한들로 다 사용하게 권한들이 사용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어떤 권한들, 시스템 그러한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은 이 루트 권한으로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실행들이요. 근데 루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앱에서 다 루트 권한으로 사용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루팅을 할때그 최상위 권한들을 얻음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해제하는 행위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루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앱 취약점 진단을 하면은 실제 폰에다가 이제 진단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뮬레이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상 에뮬레이터를 AVD라고 이해했죠. 가상 안드로이드 버추얼 그다음에 디바이스라고 관련된 그런 가상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걸로 너무나 느리고 분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이제 루팅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녹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나 이제 지니모션, 우리가 녹스 같은 거나 이제 지니모션이라고 있거든요. 요두 개가 많이 사용합니다. 지니모션 같은 거 이거 두개 플레이어입니다. 둘다 이런 가상 에뮬레이터가 너무나 잘돼 있어요. 너무나 잘돼 있고 이두 개는 다 이제 루트 권한, 샵이라고 얘기를 하죠. 루트 권한들을 다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폰에서 진단하는 경우들도 이제 몇 있긴 있습니다. 실제 폰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녹스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루팅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 루트 권한을 얻어가지고 디바이스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루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을 에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샵으로 떨어지지만은 실제 폰에서 이제 루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들어가고 난 뒤에 SU라고,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사용할 때도
뭐 SSH로 이렇게 붙은 다음에 이게 루트 권한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달러로 되어 있다가 우리가 수도 SU 권한으로 바꾸면은 이제 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녹스 플레이어든 지니모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폰에도 쉘 권한으로 들어가면은 SSH로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 권한으로 이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루팅을 했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마다 그런 루팅을 하는 목표들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근데 보통 일반 사용자들이 루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더 아름다운 어떤 테마들이나 그런 것들, 모바일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배경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테마들로 바꾸다거나 버튼도 좀 모양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테마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마를 제공한 것을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루트 권한이 이제 부여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팅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자들한테 배포가 되고, 지금도 루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도 루팅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안드로이드 자체에 이런 테마나 그런 것들 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앱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루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왜 설치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이제 루팅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자책을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리디북스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알라딘 쪽에서 나온 것들, 뭐 S24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전자책들이 있는데, 이 전자책 리더 같은 경우에도 루팅이 안된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루팅을 해준 다음에 이 루팅한 곳에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들, 여러분들 뭐 구글 스토어에서 설치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리디북스에서만 이제 앱이 동작하는데, 이 앱만 있는데 알라딘 앱이나 S14 앱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 단말에다가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사용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제 루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IoT 기기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리더기 같은 경우나 그런데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런 기기들에서 루팅들을 합니다. 루팅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루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보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됐을 때 이제 루트 권한으로 그것들을 이제 부여를 한다거나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권한 없이 설치할 수 없는 앱들, 이거는 뭐 좋은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나쁜 말로는 불법적인 앱들, 불법으로 우리가 유료 앱들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유료 APK 파일들을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큼 이제 유료 앱들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돈 내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불법 앱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아이템을 하나 구입하면은 결제를 해야 한다. 이게 앱 자체가 이제 유료 앱보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실제 폰에서도 루팅을 할 때는 이런 목적들을 좀 가지고 합니다. 이게 파일 시스템 같은 거는 안에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이킹을 하기 위해서,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관련된 어떤 취약점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루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팅의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한 데이터에 들어갈 때그 권한이 없는 곳에, 이제 사용자 권한이 없는 곳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디나이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SU 권한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모두 권한들을 제어할 수 있고 수정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 권한이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앱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비지박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앱에다가 루팅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다가 이제 비지박스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왜 설치하냐면 이 비지박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보시면은 LS 명령어나 뭐 여러 가지
그뭐 엔넷 그 넷캣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4인시 뭐 WGET 이러한 리눅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플레이스토어 쪽에 가시면은 이 비즈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즈박스요. 그래서 특정한 에뮬레이터에서도 이게 필요하면 이곳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웬만큼 에뮬레이터, 특히 이제 녹스 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서는 웬만큼 명령어들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폰에서 진단을 할 때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루트 접근 권한들이 필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루팅에 그러면 단점들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보안들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팅된 폰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악성 앱에 대해서 이제 제한들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내가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 악성 코드가 아무리 시스템 권한들을 획득하려는 그런 루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권한으로만 부여돼가지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폴더, 어떤 중요한 폴더 같은 경우 파일들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악성 코드 자체에서도요. 그런데 이 관리자 권한, 특히 루트 권한으로 만약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폴더에 당연히 접근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동작, 이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만약 여러분들이 관리자 권한으로 있는 사용자가 악성 코드에 걸렸을 때하고 일반 사용자가 악성 코드 걸렸을 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관리자 권한으로 악성 코드가 걸리면은 여러분들의 시스템 모든 곳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변경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보안상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뭐 피싱 메일이나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걸리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장치들이 그 벽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되죠. 이게 루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커널들을 수정을 하게, 커널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그러한 설정 파일들을 이제 수정을 하게 돼요. 설정 파일들이요. 근데 이 설정 파일들을 건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이게 프로그램들이 딱그 버전과 맞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루팅을 또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환경들이 딱 맞아야 하는 것인데, 아무거나 이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면은 디바이스에 당연히 이제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벽돌이 됐다고 얘기하죠.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화면들이 멈추고 꺼지지도 않고 이거 뭐 사용도 못하고 배터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다시 또 충전해가지고 하면은 또 얘가 벽돌 상태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것을 AS센터에다가 가져가도 아 얘는 루팅의 목적으로 손상을 시켰기 때문에 AS가 정상적으로 보증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들을 플랫폼을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증 기간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수리 비용을 일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비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해킹, 안드로이드 취약점 모이해킹을 하기 전에 이제 루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녹스 플레이어나 지니모션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 이미 루팅된 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단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